영호야, 제발 일어나. 3주 전, 영호는 정신을 잃고 지금까지 깨어나지 못했다. 그리고 그때부터 영호가 자꾸만 꿈에 나와 날 괴롭게 한다. 분명 내 앞에 서 있는데 결국 꿈일 뿐인걸. 함께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. 하지만 넌 어디로 가버린 거니? 영호는 정신을 잃은 와중에도 이걸 꼭 쥐고 있었어. 박수미. 도대체 누구지? 왠지 어디서. 안녕.
명길이 오고 있어. 어이. 야! 미나? 미나야, 수업 시작해야 하는데. 자, 모두 조용. 이라니. 송 선생님이 걱정하실 만하네. 일단 집에 가야겠다. 벌써 다 간 건가? 어? 저건 새우잖아. 저기서 뭐라고? 저긴 창고인데? 잠겨있... 뭐가 있길래 그러는 거지?